중국에서는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직장을 못 구하는 청년 실업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제로 코로나 이후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는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베이징의 유명 라마교 사찰. 중국 젊은이들이 모여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종교 사원으로 몰려든 겁니다. 노동시장의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한 소비 둔화가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올해 초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고 일상 재개에 들어간 이후에도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6세부터 24세의 청년 실업률은 올해 3월 기준 19.6%를 기록해 5명 중 1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 졸업생 수가 전년 대비 82만 명이 증가한 1,158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취업난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실물 경제도 활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치솟는 청년 실업률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 정부는 취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유기업 채용을 확대 지원하고 각 기업을 동원해 100만 명 이상의 취업 견습생을 모집하는 청년 실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정작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고 있어 일자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